아씨 뭐야? 우리가 이제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런 기술들도 사실 리스펙해야 돼요. 와, 전매기는 보도 아니네요. 상당합니다. 뺨에 이렇게 줄을 오. 오. 대박. 오. 네, 상추는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죠. 자, 오늘은 어떤 녀석을 해볼 것인가? 와, 또 아이언맨을 준비해봤습니다. 하지만 토니 스타크가 입지 않은 아이언맨, 아이언맨이 없는 아이언맨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페퍼포치의 아이언맨 마크 49 레스큐스트 되겠습니다. 야, 여러분, 보내지 마. 야, 드디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엔드게임 조금 뽕이 많이 빠진 상태. 블랙 위도우가 개봉 전에 촬영을 하고 있지만 블랙 위도우로 마블 뽕이 막 타오르는 그 시점에 지금 이 언박싱을 하는 것이길 바라면서 7월부터 블랙 위도우, 상치, 이터널스 계속해서 개봉을 하니까 기대를 좀 해보자고요. 가격대는 사실 이 친구가 47, 8만 원 정도 하면서 가격이 조금은 올라갔다라는 그런 생각은 뭐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레스큐 마크 49라고 써있는 거 또 한번 보여드리려고 일단 한번 꺼내왔고요. MMS 538번째네요. 아, 와, 퍼플. 이렇게 약간 메탈릭한 블루로 되어 있고 실제로 레스큐스트의 색감을 박스에도 그대로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언맨 아크릴터 이런 식으로 다 보이고 다이캐스트라고 써 있습니다. 이 레스큐스트 조금 뭐 소개를 해드리자면 엔드게임 마지막 전투씬에 진짜 잠깐 등장을 했습니다. 어벤져스 어셈블을 위해서 다 모일 때 설마 했는데 페퍼포츠가 갑자기 약간의 떡밥은 있었어요. 앞에 모건 스타크가 이 헤드를 써가지고 약간 어설픈 연기를 했잖아요.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여기는 레스큐라고 써있네요. 정식 명칭은 레스큐인 것 같아요. 인피니티 워 만들었던 마크 50도 전에 만들었던 수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마크 85를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아이언맨 마크 85가 오면 나중에 이 레스큐 수트와 또 같이 아시죠? 마지막 그 전투 장면 촥 공중에서 그걸 한번 또 보여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레스큐 수트 먼저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호 일어납니다. 우와 좋아. 자 나는 어머! 끝인가 보. 처음 딱 열었을 때 드는 생각 아이언맨인데 이렇게 여성형 바디를 채용했을 때 어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보면 굉장히 예쁩니다. 생각보다 근데 묵직하지가 않아요. 뭐라고 하지? 좀 약간 플라스틱 느낌이 조금 있어요. 묵직한데 차갑지 않은. 우리가 그 아이언맨 마크 뭐 46, 47 이런 거 마셨을 때 그 차가운 금속 느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다이캐스트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이캐스트가 많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겉의 무장들은 다이캐스트로 느껴지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관절들 위주만 다이캐스트로 한 것 같고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일단 한번 볼게요. 518g 정도가 나옵니다. 아이언맨 그때 다이캐스트 봤을 때 거의 1kg에 가까웠거든요. 조금 MSG 쳐서 무게는 반밖에 안 된다. 조금 가볍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성품들을 보여드릴게요. 리펄서, 발사는 손을 쫙 펼친 손 한 쌍. 전지가동 손 한 쌍. 확실히 전지가동 손 자체도 여성의 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는 느낌. 기존에 수없이 만져봤던 아이언맨의 손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금 작고 귀여운 느낌이 있습니다. 손 자체도 조금 더 연질인 것 같아요. 조금 소프트한 느낌이 좀 있고요. 주먹 쥔 손까지 한 쌍이 되어 있습니다. 딱 봤을 때 생각보다 광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빛에 비춰봤을 때는 그래도 아주 예쁜 광이 나는 수트인 것 같아요. 골드와 퍼플의 조화고요. 여성형 아이언맨 바디가 조금 어색하지 않을까 했는데 가슴 부분, 허리 부분 과하지 않아서 굉장히 예쁜 느낌이에요. 팔에 이런 장갑들이 조금 크잖아요, 그렇죠? 왜소한 팔뚝을 좀 잘 가리는 느낌이어서 이런 부분 들도 좀 예쁘고 레스큐 0049 네, 마크 49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펀치 이거 구멍 뚫려 있는 이런 느낌들 예뻐요. 이런 장갑들도 이렇게 열려서 팔도 자유롭게 가동이 가능하다라는 거. 팔꿈치 구부림도 이두 쪽에 이 친구가 이렇게 나와주면서 조금 더 구부려지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아이언맨의 관절 가동 기믹을 레스큐 수트에도 똑같이 접목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리도 마찬가지 이중 관절로 되어 있다. 앞가슴 파츠도 이렇게 열려서 디테일들을 주고 있고요. 다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늘려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최대한 많이 늘렸을 때, 닫았을 때. 뒤는 안 되고 옆과 앞에 플랩들은 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당연히 앞으로 어깨들을 열어주면 거의 뭐 90도 이상 다리에 움직임을 줄 수 있다. 무릎 구부림도 당연히 이 정도 된다. 전체적인 관절의 이런 구조들 아이언맨과 동일하게 메커니즘이 너무 좋다라는 거. 목의 움직임은
요 정도, 앞으로 요 정도, 좌우는 아예 뭐 많이 돌아갔죠. 네, 이런 부분들은 아이언맨 액션 피규어답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서 라이트가 들어오는 마스크고요. 보통은 이 아이언맨 마스크가 빠지는데 이 페퍼포츠 수트는 고정이 되어 있어서 빠지지가 않네요. 위에 뚜껑만 빠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켜주면요. 오, 눈뿐만 아니라 귀 쪽에도 라이트가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체형이 된 이유가 귀까지 나오는 이런 부분들 때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 커버를 또 양쪽 팔 쪽에 떼주면 양쪽으로 불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딱 리펄서에만 들어오고 아이언맨 마크 46처럼 허벅지 쪽 이쪽 바깥쪽에다가 위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를 켜놓으면 허벅지 앞쪽, 허벅지 바깥쪽, 종아리 뒤쪽까지 불이 4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만 들어오는 데는 LR621 건전지를 쓰는데 LR621 건전지 2개씩 들어가고 불이 그래도 뭐 한 4개씩 들어오는 부분은 건전지 3개씩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포인트, LR41 건전지를 3개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를 불을 켜보면요. 뒷부분은 불이 들어오는 곳이 없지만 와, 앞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가슴에 당연히 아크릴액트뿐만 아니라 쇄골 부분, 그리고 여기 겨드랑이 쪽 끝부분, 그리고 배꼽 옆쪽 부분, 옆구리 쪽까지 불이 들어옵니다. 총 7개의 불, 또 밑에는 8개의 불, 또 2개의 불, 4개의 불에서 라이트가 앞쪽에서 봤을 때 진짜 멋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제로 영화 고증에도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아요. 뒤쪽으로 봤을 때는 종아리 쪽만 좀 들어와서 아쉽긴 하지만 라이트는 앞쪽에 몰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셨을 페퍼포치의 헤드가 얼굴이 들어있는 마스크를 하나 더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실물은 기네스 펠트로의 얼굴이 있다. 근데 조금 젊은 느낌? 어셈블에서 모일 때 슈퍼 히어로 랜딩 탁 해가지고 딱! 들었을 때, 그쵸? 그때보다는 조금 더 예쁜 느낌? 조금 더 젊은 느낌은 있는데 확실히 프로토타입의 그 얼굴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느낌은 있습니다. 이 앞머리를 이렇게 조금 둔 게 나름의 신의 한 수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요. 이렇게 씌웠을 때도 아, 훌륭합니다. 이런 거 많이 발전했죠. 옛날에는 이렇게 씌웠을 때 이게 거의 뭐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막 삐딱하게 되거나 이게 아구가 잘 안 맞았다고. 근데 지금은 마스크가 예쁘게 올라갈 수 있게. 안쪽에 파츠들을 또 한번 볼게요. 40만 원 중후반 으로 넘어가면 기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엔드게임에 약간 또 그런 블루 계열에 들어가 있는 육각 스탠드가 있고요. 스탠드 봉 외에는 와, 이거 뭐 무슨 드래곤볼의 에너지파를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펙트 파츠 이렇게 확 그건 것 같네. 이렇게 딱 마지막에 격주시킬 때 그거 할 때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와, 이거 뭐야. 와, 이게 합쳐져 있네. 사실 공중에 다 떠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경첩들이나 아크릴을 투명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6개로 파츠가 나눠져 있는 이런 느낌이 빠지나? 아, 빠지는구나. 아, 걔는 사우나 대충 할 거냐? 얘들은 따로 다 빠지네? 내일 할 줄 알았다. 여섯 조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 예. 다시 어떻게 들어가지? 뭐야, 왜 뺐지 내가? 설명서. 파츠 3개의 전체적인 각도 조절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첩 자체가 있기 때문에 구부림 정도는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의미는 없지만 뒤로도 이런 식으로 젖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쉬운 점은 뭐다? 이 파츠들은 라이트가 들어오지 않는다. 한 파츠당 5개씩 해서 총 15개에서 30개의 하늘색 크고 작은 빔들이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이디어를 내보자면 투명 아크릴을 좀 포기하고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장치를 해서 딱 꽂았을 때 불이 조금 들어오면 어땠을까라는 무식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뒤에 한번 달아볼까요? 아, 일단은 여기 플랩 열리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플랩이 아, 너무나 자연스럽게 열리는 이런 느낌 4개가 열리고요. 아씨, 뭐야? 여러분, 안쪽에 회색 느낌의 안쪽도 하나 더 열립니다. 4개만 열리는 게 아니고 안쪽에 2개 더 열립니다. 6개가 열려요. 오, 빼주면 건전지 넣는 부분까지도 잘 가려져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안 돼! 추가적으로 하나 더
구멍이 지금 뚫려있는 파츠가 하나 들어있고 구멍이 막혀있는 파츠가 하나 더 들어있는 겁니다. 플랩을 열었을 때는 막힌 거를 결합해서 꽂아주면 되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런 기술들도 사실 리스펙해야 돼요. 과연 저게 열릴까라고 생각을 했던 이 플랩들이 활짝 열리고 안쪽에 이런 디테일들까지 잘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 친구를 그냥 이렇게 꽂으면 되는구나. 오, 생각보다 딱 강하게 들어가긴 합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흔들거림이 좀 있긴 한데 이거는 양쪽에 세 개의 파츠들이 무거워서 흔들리는 거지 유격이 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양쪽에 무게가 꽤 나가기 때문에 좀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이런 식으로 해서 포징을 딱 해서 느낌이 있네요. 얘네가 어디서 튀어나오는지는 영화를 몇 번 돌려봐도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이 친구를 닫힌 상태에서도 꽂았을 때 자연스럽게 꽂을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네, 멋있네요. 네, 아, 좋아요. 자, 그리고 이 파츠들 이렇게 빼가지고 앞으로 이 이펙트 파츠와도 또 결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죠. 똑같은 요로 보이시죠? 그래서 이 친구를 빼서 여기에 결합을 해주면 아, 와, 잘 만들었네. 6개의 파츠들이 합쳐져서 발사하는 느낌. 이때 약간 이렇게 구부려주면 강력한 빔을 발사해서 비행기 적을 확 한 방에 쓰러뜨리는 그런 느낌까지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라이트가 안 들어오는 거는 네, 계속해서 아쉽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손바닥 자국들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펼친 손을 여기에 이렇게 끼워주면 끼워놓은 상태에서 레스큐 수트에 결합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와, 이거 잘 떨어지지 않을까? 괜찮을까? 아무런 지지 없이 된다고? 포징 고자라서 완벽하진 않지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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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부분들은 또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요거 혹시나 이렇게 전시하실 때는 안 받쳐도 뭐 사실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낙지 관절이 나중엔 또 될 수도 있으니까 장시간은 조금은 조심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얼굴을 또 한번 교환을 해봐야 되겠죠. 페퍼포츠의 얼굴이 얼마나 수트와 잘 어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네. 이거야. 헤드 열고 이렇게 보는 게 더 예쁘네요. 우와, 그렇죠? 오, 아주 좋아요. 페퍼포츠 레스큐 수트가 나오기 전에 유일하게 핫토이에서 발매해줬던 아이언맨 마크9과 페퍼포츠 핫본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때만 해도 물론 헤어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조금 나이 들어 보이고 막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얘랑 한번 바꿔 끼워볼 수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가능한지. 미안합니다. 아, 너무 소두다. 안 됩니다. 목 파츠가 분리가 안 되는 일체형이어서 그런데 목까지 사실 떼고 작은 여성 목 파츠를 좀 연결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느낌인데 물론 아이언맨 치고는 굉장히 여리여리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여성형 바디보다는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드리는 시간이 되었겠네요. 요거는 핫습으로 물론 비교는 안 되지만 그만큼 엄청나게 저렴한 친구거든요. 6인치 그 정도랑 이렇게 비교했을 때 색감 차이도 확실히 디테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페퍼포즈 언마스크헤드 궁금하시면 요거 호스베이비 중에서도 미니로 나왔던 거 마크 49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른 조그만한 피규어들로 이 레스큐 수트의 갈증을 저는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핫토이 12인치에서 나와줬기 때문에 나중에 아이언맨 마크 85가 오면 또 같이 전시하면서 제 나름의 이 컬렉션들을 또 이렇게 채울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여러분들도 대리만족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